내 기분이 이상하니까 사연이나 들어보고 싶은데 사연이 너무 길고 기구해서 다 잊고 살아왔는데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그러면 30년 전에 혹시 섬에 있지 않았어? 왜 그러세요? 거기 생각할 때마다 제 아픈 상처가 도진 것 같아 꾹꾹 참으며 지금까지 덮어두고 살아왔어요. 제의도 없네 지 여관 알죠? 기억을 못할 테지만 그때 그 여관에서 당신을 만난 것 같아.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못된 년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참으로 기구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다 말하겠어요? 하룻밤 박종식.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은 변하는 세월 아닌가.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터라 30년 만에 찾아온 고향이 그대로 남아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다. 그것이 K모텔이다. 외형은 변했지만 그 시절 그 자리에 이름도 다정하게 오롯이 남아있어 새삼스럽게 옛 정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나서 자라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고향이 너무 많이 변해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이국 같은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는데 K모텔에 들어서고 보니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고향이라는 정감이 아련히 느껴졌다. 방으로 들어 간단히 샤워를 하고 TV를 보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들어가도 돼요? 숙박부 좀 써주시라고요.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였다. 예, 들어오세요. 나는 TV에서 눈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것 좀 써주시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숙박부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숙박부를 방바닥에 놓고 말을 건넸다. 이 모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래되었어요. 제가 한 지도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K여관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구조를 변경하고 규모도 좀 키워 K모텔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주머니가 하신 지 20년이 넘었다고요? 아주머니가 사오신 거요?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하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며 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삼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면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 딸이요? 예, 제가 둘째인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그 어머니를 닮아 그렇게 보이는구먼. 우리 어머니를 아셔요? 아담하다요. 지금은 H공단 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NK지방본부가 S동 입구 사거리에 있을 때 거기서 근무를 했죠. 여기가 우리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K모텔이 있다기에 찾아왔죠. 여기 들어오니 고향집에 온 것 같아 포근한 정감이 느껴지네요. 시내가 온통 변해버려 너무 생소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무척 아쉬웠는데 그나마 이 모텔에 들어오니 고향을 찾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셨군요. 참으로 반가운 손님이네요. 잘 모실 테니 편히 주무셔요.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숙박부를 써 아주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숙박부를 받아든 아주머니가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아주머니, 아, 그냥 됐어요. 왜 말씀을 하려다 말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요. 언제라도 전화로 연락 주셔요.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숙박부를 들고 나갔다. 이마는 좁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외형만으로도 이 업계의 짠물을 먹은 이력이 드러나 보였다. 또 목소리만 들으면 그녀 어머니로 착각할 만큼 닮아 친근감이 들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고 한참 동안 TV를 보는데 갑자기 무료해지면서 누구라도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술이라도 한잔하려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다. 관리실입니다. 뭐 필요한 것 있어요? 수화기에서 여인의 상냥한 목소리가 명주실 떨림처럼 가늘게 울려왔다. 아, 여기 208호인데요. 술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술이요? 뭔 술을 사올까요? 혼자 드시게요? 맥주 세 병하고 안주는 간단한 걸로 아주머니가 알아서 사오셔요. 예, 알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20여 분 지나서 노크 소리가 났다. 예, 들어와요. 맥주 가져왔어요. 혼자 세 병을 다 마시려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과하다는 표정으로 컵과 함께 술병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작은 냉장고 앞에 내려놓았다.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주머니랑 옛이야기도 하면서 한잔하고 싶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나랑 말동무하게 한 잔만 받으셔요. 나는 TV를 끄고 아주머니 잔에 술을 따랐다. 아주머니는 못 이기는 척하며 술을 받았다. 우리는 술잔을 앞에 놓고 그동안 살아온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아주머니가 나가려고 할때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누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식들은 짝을 만나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살고 있으니 옆구리 시릴 때는 쓸쓸하고 외로워 밤이 두려웠다. 그럴 때 여자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려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조차 죄가 될것 같아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런데 술기운이 얼근해지면서 옛 추억이 깃든 여관 분위기에 여자 생각이 나며 아내는 내 뇌리에서 멀어져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이라니요? 아, 그 있잖아. 남자 혼자 자는데. 예, 그거요? 요새는 조심스러워요. 잘못 걸리면 문 닫아야 해요. 콩밥도 먹어야 하고. 이런 데서는 은밀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 소개해 주어요. 예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향집 같아서 그냥 지내기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아, 오래전에 소개했는데 50이 다된 여자예요. 그렇게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전 그러시면 한번 알아볼게요. 하도 오래전이라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이 맥주 두 병을 비웠다. 주인 아주머니는 남은 한 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빈 병과 쓰레기를 모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아주머니가 나간 뒤 TV를 켰다. TV에서는 재방송으로 가요 무대가 방영되고 있었다. 60, 70년대 유행했던 흘러간 노래가 가슴을 쥐어짜듯 애절하게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 노래라서 내 감성을 뒤흔들어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그 노래 속으로 빠져들며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208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연락이 되었어요. 오라고 할까요?
아주머니는 애교가 넘치는 음성으로 알려왔다. 그래요. 언제 나와요? 선생님이 시간을 정하세요. 지금 10시가 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오라고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해 볼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기분 좋은 낭낭한 음성으로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받고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가 떠난 이후 여자를 잊고 살아왔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나 되는 듯 여자 생각이 났으니 너무 뜬금없는 일 아닌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와 옛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여관에 들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니.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인데 가능이나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가요 무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TV를 건성으로 보며 어떤 여자일까 하는 생각에 빠져 환영으로 천연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움찔하면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들어오셔요 하면서 TV를 끄고 풀어놓은 허리띠를 추슬려 맸다. 실례합니다 하고 50이 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어서 와요. 나는 그녀를 웃는 낯으로 맞았다. 그녀는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콧방울이 조금 큰 편이어서 마음이 부드러울 것 같은 인상으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하여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화장을 짙게 하지는 않았어도 향수 냄새가 약간 짙게 풍겨왔다. 그리고 얼굴이 많이 익어 있어 포근하게 느껴졌다. 얼굴에 주름은 거의 없으나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찬 얼굴이었다. 삶에 지친 여인의 가련함이 그대로 묻어나 보였다. 여인은 회색 주름 치마에 눈빛 나는 얇은 실뜨개 겉옷을 걸쳐 입었는데 옷맵시가 늦가을 들국화처럼 청순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다소곳이 반절로 인사를 올렸다. 가까이 와 편히 앉아요. 나는 긴장을 풀도록 자리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예. 여인은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안쪽으로 당겨 앉았다.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고향은 어디고? 뭐하러 그런 것을 다 물어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여인은 약간 투정 비슷한 어감으로 차갑게 말했다. 아니,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스쳐가는 만남이라고 하지만 인연은 인연 아니요? 그래도 시어머니 성은 알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 말이라도 나누다 보면 더욱 친근감이 들 것 같아 한 말인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나는 그녀의 투정 섞인 말에 조금은 개면쩍어 더는 묻지 않았다. 제 고향은 제이도 섬이에요. 여인은 내가 개면쩍어 하는 것을 보고 너무했나 싶었는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로 시집 온 것인가? 선생님은 별것을 다 물어보네요. 저 같은 것이 시집이고 뭐고 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인자 할 수 없어 여기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알았어. 술 한잔 할까요? 나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맥주를 꺼내놓았다. 저는 술을 못하는데요. 그녀는 말을 한 자락 깔며 사양하는데 정말 술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방면에 나온 사람치고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말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주인 아주머니와 한잔하고 남은 것이요. 나는 그녀에게 술잔을 권하고 술을 따르려고 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먼저 받으셔야죠.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술병을 가져가
거품이 나지 않도록 산을 기울여 조심조심 따랐다. 나도 그녀에게서 술병을 받아 그녀의 잔에 술을 채웠다. 우리는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술을 조금씩 베어 마셔가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자리가 끝나면서 그녀는 술병과 종이컵을 비닐봉지에 챙겨 쓰레기통에 넣고 소변을 보러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이 갑자기 푹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나도 기지개를 켜며 방을 서성이다가 TV를 켰다. 그때까지 가요 무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샤워까지 마치고 들어왔다. 50이 다 된 나이라지만 별로 나이 먹은 태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매만지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몸매가 참 좋아 보여요. 나는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의식적으로 칭찬을 했다. 뭘요? 인사 다 늙었는데 부끄러워요. 그녀는 민망하다는 듯 속옷 앞섶을 여미며 말했다. 그 나이에 이만하면 좋은 거지. 지금도 아주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얼굴 손질을 마치고 내 쪽으로 돌아앉았다. 나는 TV를 껐다. 왜 끄세요? 조금 있으면 재미있는 연속극을 하는데. 그녀는 내가 꺼버린 TV를 다시 켰다. 연속극 좋아해요? 이 시간에 무슨 연속극을 해요? 나는 그냥 자고 싶은데. 저는 이 연속극 꼭 보는데 선생님이 싫으시면 할 수 없죠? 하면서 TV를 껐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깔아놓은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도 전등을 끄고 내 옆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둠에 숨이 막힌 것 같더니 창문으로 새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여명처럼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며 창문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도 아른아른한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당겨 꼭 껴안았다. 그녀는 맹수에게 붙잡힌 토끼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듯 내게 몸을 맡겼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더듬어 들어갔다. 그때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섬뜩했다. 샤워하고 들어올 때 유방 한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른쪽 가슴이 납작하지 않은가. 나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밀쳐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녀는 어리둥절하여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 당신 이상한데? 사연이 있는 것 아니요? 나는 이불 속을 빠져나와 버렸다. 유방 때문에 그러시죠? 사연이 깊어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룻밤 보내려는 것 아니었어요? 그녀는 약간 목이 맨 듯 목한 소리로 하소연을 했대. 내 기분이 이상하니까 사연이나 들어보고 싶은데. 사연이 너무 길고 기구해서 다 잊고 살아왔는데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그러면 30여 년 전에 혹시 섬에 있지 않았소? 왜 그러세요? 거기 생각할 때마다 제 아픈 상처가 도진 것 같아 꾹꾹 참으며 지금까지 덮어두고 살아왔어요. 제의도 없네. 지 여관 알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숨길 것도 없네요. 제가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어요. 기억을 못할 테지만 그때 그 여관에서 당신을 만난 것 같아. 나는 그날 밤 생각이 번쩍 들어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당황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가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하룻밤 한방에서 지냈던 일이 있었지요. 그녀는 놀라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
불을 켜고 다시 확인하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못된 년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참으로 기구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다 말하겠어요? 그녀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1980년 세상이 시끄러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른 봄 나는 이용우 과상을 모시고 제2섬으로 출장을 갔다. 대교가 없는 시절 KC에서 버스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다. 함께 갔던 이용우 과상은 평소에 공무 수행보다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산하기관 대접을 받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일선 기관에서는 이 과장이 출장을 나오면 업무를 제쳐두면서까지 이 과장 대접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는 그런 맛에 길들어져 근거리 출장에도 숙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섬 같은 장거리 출장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저녁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요정에서 상다리가 휘게 대접을 받았다. 식사를 끝내고는 피곤하다며 곧바로 여관으로 갔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일행이 한 방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과장은 각방을 요구했다. 덕분에 나에게도 방이 하나 주어졌다. 저녁 식사 때 술 한잔 했던 것이 취기가 쉬 가시지 않았다. 샤워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더니 취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더니만 방에 들어오니 따뜻한 온기로 몸이 화끈거리며 취기가 다시 살아올랐다. 취기가 깨도록 TV도 켜지 않고 요 위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나는 퉁명스런 소리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한 여인이 방문을 삐그시 열고 몸을 비틀며 웃는 낯으로 들어왔다. 누구죠? 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 저기서 보내서 왔어요. 누가? 뭐 하려고? 저기, 아, 있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 그녀는 몸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조금 구부리고 약간 개면적인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다. 나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 터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인은 난감해하며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영문도 모르고 젊은 여인이 들어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번지를 잘못 찾은 거 아니여? 사람 부른 적 없는데? 나는 면박을 주듯 퉁명스런 말투로 쏘아붙였다. 아니요, 분명 이 방인데 여기가 32호 아닌가요? 32호는 맞아요. 저쪽 26호 손님 아시죠? 그 방 손님이랑 일행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일행이요. 그런데 당신은 뭔 일로 왔어요? 우선 앉아요. 나는 면박을 주어 내보내려다 보니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사정이나 알아보려고 그녀를 앉도록 했다. 그녀는 다소곳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제2군 AK 지부에서 이 과장 방에 여인을 들어보내면서 내 방에도 보낸 것이다. 나는 여인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한번 들어온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내보내지 못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평생 처음 외도를 할 요량으로 여인을 끌어안았다. 거의 무엇이게 가깝게 내 손은 그녀의 가슴을 향해 더듬어 들어갔다. 젤보다 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오면서 온몸으로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기분에 혈류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오른쪽 가슴은 담벼락처럼 민가슴이 아닌가.
도드지 손으로 이리저리 헤집어 보아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약하여 결혼 초부터 생활하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막노동에서 겨우 살아갔는데 어머니는 약단지를 품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니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 병약한 몸에 임신이 되어 출산한 것이 불행의 씨앗인 그녀였다. 그 후로 몸이 더욱 약해져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기만 했다. 따라서 부부 생활은 무릎이나 마나 불가능했으니 부부간이라고 하지만 남처럼 살아온 터라 깊은 정이 있을 리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짜증부터 냈다. 매일 술을 마시며 술집 여인과 정을 통하며 어머니 병은 남의 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박을 해댔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외도에 살림이 어려운 것은 물어보나 마나였다. 어머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몸이 더욱 쇠약해져 끝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때 그녀의 나이 8살이었다.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술집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다. 계모가 들어오면서 그녀의 앞길은 첩첩산중 험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계모는 술집을 나가면서 아침밥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 다른 집안일은 어린 그녀가 해야 했다. 집안 청소는 물론 빨래며 심지어 통보리를 절구질해서 밥 짓는 일까지 그녀가 해야 할 몫이었다. 그 어린 것이 지은 밥이 혹시 설거나 질기라도 하면 애썼다는 말보다 욕지거리에 쥐어박히는 것이 먼저였다. 더욱 그녀를 어렵게 만든 것은 계모가 들어오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복 동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 동생 돌보는 것도 그녀의 책임이었다. 때마침 젖을 먹이려고 술집까지 다니고 기저귀나 빨래 등 9살 어린애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웠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날이 갈수록 여름 바람이 불자라듯 많아지고 힘들어졌다. 그래도 해가 지나면서 나이 먹게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 낼 수 있어 그녀의 삶도 한숨 돌릴 틈이 생겼다. 그러던 그녀가 16살 되던 해 생각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집안일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내고 동생들 돌보는 것도 어른 못지 않았는데 계모는 그녀를 눈의 가시로 여기며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다. 계모에 빠져있는 아버지는 계모의 말만 믿고 그녀를 말썽꾸러기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를 시집 보내자는 계모의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결혼해서 만난 신랑은 9살이나 많은데 나머지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고 인상이 험상궂은데다가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조실 부모하고 어려서부터 나머집 살이로 살아오며 남의 눈치만 살피며 살아온 터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오직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결혼이라고 했지만 변변한 옷 한 벌 이부자리 한 채 갖추지 못한 채 남의 문간방에 명색이 신혼살림이라고 차렸지만 신혼이라기보다는 거지살이 그대로였다. 신랑은 주인집에서 밥을 먹고 사랑방에서 잠자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따로 사는 집이 없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도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기보다 그녀 잘 곳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신랑이란 사람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각나면 들르는 손님에 불과했다. 어쩌면 결혼 생활에 비해 계모 밑에서 살던 때가 더 편했다고 생각되기까지 했었다. 가끔 찾아온 신랑은 그녀를 아내로 생각하기보다 성의 놀이개감으로 여겼다. 그에게는 그녀가 16세 어린 아내가 아니었다. 한낱 갓 태어난 가젤쯤으로
소원의 맹수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 25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여리고 가련한 아내가 아니라 그동안 굶주렸던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물일 뿐이었다. 파열의 비명소리가 야수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파열에서 오는 고통의 비명과 선혈이 오히려 그의 욕구에 불을 지르고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한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어느 지옥인들 그렇게 힘들겠는가. 그는 분명 야수 같은 변태 성욕자였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이 만취되어 들어왔다. 취중의 신랑은 미친 하이에나였다. 한번 물면 죽어도 놓지 않는 그 무서운 이빨. 그는 남편이기를 포기한 무도한 폭력배처럼 그녀를 무참히 짓밟고 온몸을 핥고 물어뜯었다. 유두를 물고 늘어질 때 그녀의 숨 넘어가는 비명소리를 그는 히스테리적인 쾌감으로 즐겼다. 피가 흐르는 유두를 물고 빠는 피맛을 본 짐승이었다. 그렇게 물을 뜯긴 유두는 사독하여 썩어가고 있었다. 사람의 독이 독사보다 더 독하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명색이 아내의 유방이 썩어가도 죄책감은 물론 변변한 약 한 번 사다 주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처지에 병원은 부잣집 사람들이나 다니는 호텔점으로 생각되어 그림의 떡이었다. 겨우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바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사람이 쉽게 죽으란 법은 없어 거의 반년 넘게 고생은 했지만 상처는 아물었다. 그러나 여인의 상징인 유방을 잃게 되어 억울함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4년의 결혼 생활에서 유방은 이미 상실되고 연이은 파열로 아래조차 상처가 나을 날이 없었다. 더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막상 나와보니 막막하기만 했다. 친정으로 간들 남편이라는 무도한 사람이 금방 찾아와 죄인처럼 끌어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녀의 사정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쫓아내듯 남편에게 보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런 실정에 친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될 것 같았다. 넓고 넓은 세상에 그녀의 작은 몸뚱이 하나 안심하고 내려놓을 곳이 없었다. 감쪽같이 숨어 살기는 가정집 식모로 들어가면 좋으련만 작은 고을에서 식모 들이고 살아가는 집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녀가 갈 곳은 술집밖에 없었다. 변두리 흐름한 술집으로 찾아갔다. 그녀가 아직 젊고 얼굴도 반반한 편이어서 그 술집에서는 별 의심 없이 받아주었다. 그녀를 그렇게 쉽게 받아주는 뒷마당에는 야수보다 더 무서운 남중녀들이 우글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술집에 들어가 작부 노릇이나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정녀의 오판이었다. 짓궂은 남자들이 그녀를 그냥 놔둘 리 없었다. 온몸을 더듬고 꼬집어 몸이 성한 데가 없이 멍투성이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받아 넘길 수 있었다. 밤에 불려나가는 것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공포와 두려움이었다. 남편에게 당한 것은 오히려 약과였다. 남자란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무도한 짐승들이란 말인가. 곤드레가 된 취객을 상대할 때는 초죽음이 되고서야 풀려났다. 아직 얼마 살아보지도 못한 젊은 여인의 기구했던 삶이 삼의 금불처럼 헝클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아무리 몸이 달아오르고 돈이 아까워도 그 가련한 여인에게 남아서 짐승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선생님, 그것은 안 될 말이에요. 목구멍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가라면 저는 어쩌라고요? 차려온 상을 어찌 물리려 하시나요? 다른 생각 말고 드셔보세요. 사연이 그렇게 기구한데 아무리 욕성이 불탄다 해도 이것은 내 자신이 용납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요. 나는 출장비 중에서 차비만 남기고 나머지를 봉투에 넣어 쥐어주며 돌려보내려고 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을 팔아먹고 사는 천한 계집이지만 저에게도 콩할 만한 양심 한쪽은 있어요. 저도 이 작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대로 그냥 가면 먼저 받은 것도 환불해야 해요. 그러니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를 생각해서 하룻밤 이대로 받아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내 가슴을 후벼파는 애절한 호소였다. 그러면 지금 가지 않고 이 방에서 자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가지고 놀다 보면 새콤한 레몬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여인은 내 몸을 감싸 안았다. 나는 도저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다. 날개 꺾인 작은 새가 비를 맞으며 짹짹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잔인한 인간이라도 이 가련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녀의 목줄을 옥죄는 짓인데 모른 채 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면 저쪽에서 떨어져 자고 가요. 나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려 그녀를 가까이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한 술도 뜨지 않으면 무슨 낯으로 밥값을 받아요? 알았습니다. 정 잡수기 싫다면 할 수 없지요. 제가 오늘 하루 공쳐야지요. 미안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셔요. 여인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울먹였다. 이 또한 아무리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알았어, 알았어. 내 생각이 짧았어. 잠이나 자고 가라 했는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 내 오늘 밤 신나게 놀아줄 테니 그냥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흠하게 빌어먹고 살아도 양심조차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피하시는데 제 생각만 하고 억지 쓰는 것은 사람이 할 짓 아니지요? 막무가내로 내 손을 뿌리치며 그녀의 닭똥 같은 눈물이 내 손등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실랑이를 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놈이 아닌데 당신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꼴이 되고 말았구려. 내가 이렇게 달래줄게. 진정해요. 나는 그녀를 주저앉혔다. 그녀도 못 이기는 듯이 주저앉았다. 제가 이렇게 인간의 밑바닥에서 저주받을 일을 하며 먹고 살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날 보내주세요. 그녀가 오히려 통사정을 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는 그녀를 다시 힘껏 껴안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몸이나 팔아먹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한 겹 벗기고 나니 때묻지 않은 여인의 순수함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순수하고 애절한 여인을 통째로 내맡긴다고 해도 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먹히려는 생선처럼 옷을 벗고 드러누웠다.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가 덤벼들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내가 붙지 않으려고 옷을 그물잡아도 그녀의 손놀림은 날 제압하고 내 몸에서 실오라기 하나까지 떼어내 버렸다. 그러면서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내 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욕을 시키며 옷을 벗기는 것처럼 여인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여인은 밤새 가지고 놀 여인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던 어머니 같았다. 아무리 몸을 비비고 주물려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녀는 무슨 짐작을 한듯 손짓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 눈빛에는 연민의 정이 서려 있었다. 왜 그러고 있어? 기분 좋구먼. 좀더 하지. 선생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참 불쌍한 선생님이시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오히려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위로했다. 나를 불구자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정상이야. 아들, 딸 셋이나 두었어. 그러면 왜 이래요? 아니, 남자가 여자 앞에 있다고 다 발동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하는 것이요.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잖아. 이대로 있어. 동하면 갈게. 나는 도저히 몸이고 마음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녀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다. 나 이것으로 만족해요. 당신은 이미 내 품속에 있잖아. 지금 당신은 내게 먹히고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해. 알았지?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하는 대로 응해주면 당신은 할일다 하는 거야. 오늘 밤은 당신 가지고 놀 테니 걱정하지 마.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이불을 덮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동하려고 하면 딴 곳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명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무사히 밤을 넘겼다. 아무 일 없이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빠져 코까지 골든 그녀가 눈을 떴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이만하면 됐지? 당신은 어젯밤 내 놀이개였어. 나는 당신을 실컷 가지고 놀다 잠이 들어 아주 잘 잤지. 참으로 행복했어. 아무 생각 말고 돌아가줘. 이것은 당신이 너무 잘해주어 고마운 마음에 팁으로 주는 것이니 받아줘. 나는 어젯밤 주려다 못 주었던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한사코 사양했으나 나는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돌려보냈다. 나는 참으로 하룻밤 멋진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가련한 그녀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낸 것이 아내에 대한 양심을 지키고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잠시나마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스스로 고고하다고 생각했다. 여인의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것 같아 말 그대로 하룻밤 아무 일도 없이 만났다 헤어진 어느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여기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련이나마 세수를 하면서 깨끗이 씻어버렸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정말로 당신 팔자도 어지간하구먼. 지금도 이런 지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니. 그녀가 너무도 가련하고 측은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나는 언제 옷을 입을 새도 없이 벗은 몸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었다. 우리의 만남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먼. 내 이런 심정으로는 그때처럼 도저히 당신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 주어.
이것이면 섭섭하지는 않을 거요. 나는 하룻밤 화대보다 더 많은 봉투 하나를 주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잊어버린 친정 오라버니를 만난 것보다 더 반가운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저 그냥 갈 수도 없어요. 오늘 밤은 그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생님 옆에서 자고 갈게요. 마음껏 요리하세요. 나이 먹어서 볼품은 없지만 그냥 부담없이 하룻밤 놀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설령 선생님이 내친다 해도 저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선생님을 지켜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젖은 채 내 가슴을 파고들며 껴안은 손을 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대로 껴안겨 있었다. 그녀가 간절하게 바라며 가슴을 파고드는데 그냥 보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래 그래 진정해. 내 오늘 밤 함께 지낼게. 그래요. 아무리 제가 몸이나 팔아먹는 막된 계집이지만 여심조차 말라버리지는 않았어요. 작지만 빨간 양심과 송아빛 정은 남아있어요. 오늘 밤은 제가 모셔야 할 차례예요.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고향 오라버니 같은 사람한테 여자이고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옷을 벗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한 여자로 생각하고 깊게 껴안았다. 그동안 분위기에 몸이 다 식어버렸지만 그녀가 작은 불씨를 살려내어 장작불을 지폈다. 내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웠었다. 별아별 놈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온 그녀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체득한 숙련된 몸짓으로 불같이 뜨거운 몸을 빨간 홍시로 받쳐 올렸다. 그렇게 짓밟혀온 몸이라 헌살강이 되었으리만 오히려 잘 익은 팥살구였다. 50대 여인이 아닌 30대의 완숙한 여인이었다. 나는 너무너무 감격했다. 이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는가 싶었다. 밤새 빨아먹어도 꿀샘에서 단꿀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아내를 보낸 지 5년이나 된 나는 혹시 잠자리가 어렵진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것은 한낱 기우였다. 그녀의 능란한 솜씨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황홀경에 빠져 밤이 깊어지도록 그녀를 탐닉했다. 아침에 깨어보니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도 혼자 사는 몸이라 서둘지 않았다. 우리는 K모텔을 나와 콩나물국밥집에서 아침을 함께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았으니 그냥 헤어질 수는 없잖아. 주소나 하나 적어줘. 나는 그녀를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기회가 되면 연락을 하고 싶었다. 주소는 뭐하게요? 이 시간 이후로 잊어주세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과의 만남은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주소라도 알아두면 누가 알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알아두고 싶어. 저야 일정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해요. 지금 주소 알아두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내일 이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잊고 싶지 않으니까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생각할 일이고 오늘은 지금 사는 연락처 알려주면 돼. 나는 거듭 부탁했다. 그럼 K시 동구 K1동 00길 000번지예요.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전화도 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는? 아이 참 선생님 잊으시라니까요. 저 같은 거 알아도 뭐 하려고요? 아니야.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010-000-0000번이에요. 내가 전화하면 피하지 말고 받아줘.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내게도 연락줘요. 하면서 나는 명함을 내주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 낙엽을 하나하나 세며가듯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 모습이 가물가물 멀어져 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녀가 보이지 않자 불현듯 쫓아가 안고 싶어졌다. 소녀 티도 벗지 못한 나이에 야수 같은 남자들의 발길에 짓밟히며 사랑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가 아닌가. 이제는 늙음하게 더욱 외로울 것 같아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끌리듯 왠지 구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